박인혁 선수가 오른발, 머리, 그리고 왼발까지 퍼펙트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재다능한 육각형 공격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박인혁 선수의 해트트릭 장면은 온몸으로 보여준 새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리하는 이지설. 전반까지 일단 배달이 됐습니다. 왼쪽에 파수 선수는 상당히 잘 치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현식이 공을 따왔습니다. 옆쪽으로 밀어주었고요. 약간 왼쪽에서 많은 선수에게 둘러싸였는데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서영재도 들어갑니다. 서영재를 향해서 짧은 패스가 들어갔어요. 박사 주신이 그리고 딱 박스 올라갑니다.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 너무 빨라요. 왼다 냈어요. 중앙 쪽에서 찬스를 잡습니다. 소통 밀고 들어가면서 이현식 밀어줬고요. 자 넘어졌어요. 박진섭! 박진섭이 여기서 페널티킥을 짜냅니다. 키커는 박인혁 선수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박인혁 슈팅! 골! 대전이 1-0으로 앞서갑니다. 아 박인혁 선수가 완전히 수싸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준 선수를 속였습니다. 찬스요. 파투 아크서클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벌려줬고 모서리 부근 이종현 왼발로 크로스 반대편! 박인혁의 멀티골! 스코어는 2-0입니다. 아 대전 올 시즌 드디어 한 경기에서 한 선수의 멀티골이 나왔습니다. 박인혁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 골에 이어서 세 번째 골까지 이번엔 머리로 뽑아냅니다. 박인혁 선수가 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이종현 선수의 크로스가 놀라게 든든하겠습니다. 네, 또 튀어나오면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박인혁이에요. 박인혁 해트트릭 노리나요? 박인혁! 해트트릭의 박인혁! 스코어는 3-0! 박인혁이 드디어 긴 점에서 뛰어납니다. 야 전반 33분 만에 폭풍 같은 해트트릭! 그리고 대전은 드디어 시즌 첫 3득점 경기를 합니다. 드디어 대전에 해트트릭이라는 스트라이커가 나왔습니다. 아 대전은 환상적인 월요일을 만드네요. 네. 아 박인혁 선수가 오늘은 정말 잘 올라갈까요? 대각선 패스 열어줬고요. 힐 패스까지 시도 성공합니다. 파투가 열어줬어요. 아, 그리고 또다시 열어냈습니다. 네 골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투 떴습니다. 와 박인혁이 순식간에 대골까지 집어넣을 뻔했어요. 아 대전 선수 내려오는 다시 네. 내려오는 그런 플레이 포션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파투예요. 파투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천 수비도 좋은 방어 보입니다. 알리바이프의 전진 패스 박인혁이 주고 들어가요. 그리고 중앙 쪽 슈팅 기회를 엿보다가 일단 측면의 동료를 확인했습니다. 왼발로 올라갔습니다만 머리에 걸립니다. 박진섭에게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강희빈 선수가 전반에 이제 박인혁 선수에게 중요한 공격을 늘렸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네. 지금은 박인혁 선수와 김정우 선수의 공격. 일단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박인혁 선수가 들어왔고 이진현이 투입됐습니다. 박인혁 선수는 오늘 경기 정말 흡족한 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전반 45분은 그야말로 퍼펙트했고요. 예, 16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던 박인혁 선수.